콘서트 이번에 모실 가수분은요, 당신뿐이라고 그런 신곡을 가지고 열심히 또 방송계에 활동을 하시는 가수분이신데요. 그냥 이분은 얌전히 서서 노래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. 여러분들이 아마 박수를 많이 주시면 아마 더 흥이 나셔서 더 많이 율동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. 이분은 댄스의 여왕이라고 저희가 조금 칭하기도 하는데, 주채영 가수님을 부르시고요. 당신뿐이라고, 그리고 늙어서 봐, 그리고 여러분들이 앵콜까지 주시면 한 곡 더 준비를 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채영 가수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뿐이라고, 또 우리 엄마 아빠 뿐이라고, 남은식 뿐이라고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주채영 당신 뿐이라고 한 곡 올렸는데요. 박수 이렇게 많이 칠 줄 몰랐습니다. 주채영 한 곡도 해도 되겠죠? 예. 그럼 하우성과 선취를 해볼까요? 예. 자, 이번에는 무슨 노래냐면요, 미스트롯 2에서 김다나 아가씨가 늙어서 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. 그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. 이렇게 살면 아마 부부지간에는 평생토록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늙어서 봐! 네. 박수 주세요!
나는 낮춰줄래. 후회하든 늦어 감독님 한 곡 힌트해줘. 아니 호흡이 호흡하고 계신가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아유 난 또 자 어디 우리 오빠네 잘못될까봐. 제가 나뭇가지 왔잖아요. 그래서 나무 막걸리를 한번 먹어볼게요. 여러분 막걸리 마시죠? 보시 나무 좋아 좋아. 자 감독님 막걸리 한잔 주세요. 막걸리 한잔 주세요. 박수.
네, 막걸리 남은 인어시장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유, 우리 그 주최연 가수님이 그냥 끼를 그냥 어떻게 그냥 발사를 해야 될지